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군사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건데 대통령실은 여러 전제를 달아 답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핵 보복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수사의 종착점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선 출당 제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6개, 6개월 이상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건이 넘는 근저당이 이미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간 뒤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투신이나 마약 투약 과정 등을 SNS를 생중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모방 범죄 우려가 큽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6월 하순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오르내리는 반짝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